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우리 의료원장님이야 여러 교직원님들께도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부부는 소개받은 것처럼 동기동창이고요. 슬아에는 딸 아이 하나, 아들 하나 이렇게 일남일녀를 두고 있습니다. 저희 아들은 지금 이제 잘 장성하게 자라서 군복무 중이고요. 저희 딸은 대학을 졸업하고 또 편입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외과를 트레이닝 받고 저희는 이제 아프가니스탄 북부 지역에 있는 마자리 샤리프라는 도시에서 국립병원에서 의료 사역을 했고요. 저는 주로 이제 대장학문, 갑상선 그리고 소아외과 펠로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의료를 담당하는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로 복부 수술하고 또 의과대학에 가서 강의하고 레지던트 트레이닝을 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했고요. 여기 있는 것처럼 2011년부터 저희가 속한 웨기라는 단체는 전 세계에 한 2,300명쯤 선교사가 있는데 그중에 한국 선교사가 480여 명 되는 그런 단체의 대표로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저희가 30대에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고 고민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저는 결혼하기 전에 나중에 선교해야지 이런 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대학교 본과 2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저하고 결혼할 때만 해도 나는 세계에서 뛰어난 이식외과 전문의가 되겠다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선교할 수 있을까 제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2001년 1월 달에 저희가 우즈베키스탄에 단기 의료 선교를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단기 의료 선교를 갔을 때 하나님께서 아내에게도 너도 좀 해외 가서 섬기면 좋겠다 이런 부르심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돌아왔는데 막상 결행을 하려니까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제 있는 좀 인생의 선배님들에게 조언을 구했는데 막 박수 쳐주고 가라고 할 줄 알았는데 다들 염려하시고 잘 생각해 보라고. 심지어는 한 번 가면 못 오는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저희를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거 해도 될까? 근데 이제 아침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어느 날 시편 32편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바로 오늘 그 말씀이었는데 시편 32편을 묵상하는데 8절이 제 마음에 와서 이렇게 콱 박히는 것처럼 저한테 감동을 줬습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이 말씀을 읽는데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일 일도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나의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주목해 주시고 훈계, 영어로 옆에 카운셀링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상담자가 되어주신다면 그것이 최선의 인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저희 부부가 이제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읽고 서로 이렇게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아내에게 물었어요. 오늘 받은 말씀 감동을 받은 말씀 있냐 이렇게 물었더니 아내가 8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랬더니 아내가 제가 느꼈던 그 감동을 그대로 저에게 다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도 그런 감동을 주셨고 아내에게도 그런 감동을 주신 걸 보니까 우리가 가도 되겠구나 이런 내면의 확신을 갖게 됐고 그때 당시에 내전이 소강 국면에 접어들었던 아프가니스탄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때 갈 때 저희 딸아이 주선이는 초등학교 2학년이었고 저희 아들은 유치원 다닐 때였어요. 그래서 가도 괜찮을까 염려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인도에 가겠다고 하셨으니까 그것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됐습니다. 네, 저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랐고요. 연세대학교 원주의과 대학을 다니면서
이제 본과 2학년 때 이제 예수님을 처음 만났어요. 그러니까 엄청 부부가 다른 배경을 가지고 이제 생활을 하게 됐는데, 이제 결혼 전에 남편이 성경에 헌신한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결혼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언젠가는 선교지에 갈 수도 있겠다. 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외과 레지던트 트레이닝도 마치고 남편의 군복무도 마쳤을 때, 길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의료인으로 살아가는 방법과 선교지에 가는 거. 근데 그때 당시에 제 마음 가운데 남편이 선교에 부르심이 있는데 그냥 쫓아가도 될까? 쫓아갔을 때 생기는 많은 어려움들을 과연 행복한 마음으로 이겨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럴 때 남편이 저에게 권면해 줬던 것이, 한번 선교지에 가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같이 들어보자. 그리고 또 많은 선교사님들을 개인적으로 만나면서 그분들의 삶이 어떠한지, 또 선교가 뭔지를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막상 아프가니스탄으로 들어가게 됐을 때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마음 가운데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제가, 하나님 제가 붙잡고 갈 수 있는 약속의 말씀 허락해 주시면 제가 그거 가지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때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이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 마치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이, 경아야 그 땅을 가면 이렇게 가난한 자가 복음으로 인해서 부유케 되는 거, 또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는 거,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행하심을 너가 보게 될 거야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 말씀을 붙잡고 아프간에 들어갔는데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예, 전기도 없고 물도 없고, 또 가는 길마다 빨간 돌을 표시해서 지뢰가 사방에 묻혀져 있는, 그래서 하루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지뢰로 인해서 팔다리가 잘려가고 폭탄 테러가 일어나는 그 땅 가운데, 또 저의 연약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울 수밖에 없고, 저희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고 가는 수많은 시간들이 제 앞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으로 돌아와서 그 땅을 다시 되돌아볼 때 참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셨구나 하는 것들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첫 번째로는 부부가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고 헌신했을 때 참 큰 기쁨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남편한테 옆에 서 있지만 참 감사한 것은, 한 번도 저한테 언제 선교제 갈 거야? 어떻게 갈 거야? 왜 서두르지 않냐고 이렇게 추궁을 당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참 감사했어요. 그리고 남편의 받은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제가 의존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깊이 누리며 그 하나님의 의지에서 다 걸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함께해준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배운 것은, 하나님은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늘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잠언에서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주님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실제로 보여주시고 여러 방법으로 나타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저에게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시지만 저는 특별히 하나님께 떼쓰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말씀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선교지에서 많이 경험한 것이, 말씀은 항상 펴볼 수가 있더라고요. 예. 어려운 일이 있고 폭풍우가 있고 세상의 많은 일들이 나의 눈을 가릴 때에도
말씀은 항상 그 자리에 있어서 우리가 그 자리, 그것을 펴보고 기억하고 묵상하고 할 때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아직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마치 이루어진 것 같이 저에게 믿음과 힘을 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습관처럼 매해가 시작될 때, 아니 인생에 전환점이 있을 때, 아니면 날마다 아침마다 하나님 저에게 오늘을 견딜 수 있는 말씀을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습관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말씀하셨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능력이 있으시며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 가지 과정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주님께 궁금해서 물어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저에게 그러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고 흔들리고 연약한 점이 올라올 때도 나를 신뢰할 수 있느냐, 계속해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느냐, 이런 걸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참 쉽지는 않은 순간이 많이 있지만 그런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 안에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그 자라가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걸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들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기 앉으시는 한 분 한 분이 저와 같이 이런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간구합니다. 아내가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생의 길을 묻고 의지하는 사람들을 돌봐주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이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선교다 하는 것을 저희 부부가 경험한 첫 번째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 저희가 선교를 하면서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을 더 깊이 알게 됐고, 내 진짜 모습이 무엇인지가 선교 현장에서 튀어나오고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변화라고 하시는가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의료선교의 첫 발을 내딜 때만 해도 우리가 뭔가를 도와줄 수 있겠지,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가 가진 재능으로 뭔가 이렇게 베풀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지에 가서 정부병원에 가서 일하는데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현지 의사들이 저희를 끼워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환영은 해주고 손님으로 맞이는 해줬지만 실제로 저희와 함께 일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제 마음 가운데 있는 프라이드, 내가 당신들보다 더 낫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현지 의사들이 저희를 대할 때 어떤 장벽이 있는 그런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하루는 너무 답답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거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오기 싫었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왜 기회를 안 주십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경남아, 너 이 사람들 친구가 돼줄 수 있겠냐? 그러는 순간 제가 딱 깨닫게 된 게, 친구라면 그 사람들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저에게 높은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제가 회진 도는 날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어제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프간 의사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은 말도 하냐? 남자야? 여자야? 막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아, 그런 게 있어요. 그러고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저희 부부가 같이 우리가 좀 먼저 배워야 되겠습니다. 아프간의 의료 현실도 모르고 여기 병원 시스템도 모르고 풍토병도 모르니 우리를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혹시라도 도울 게 있으면 돕겠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외과 과장님이 연세가 아주 지긋한 분이었는데 탁 박수를 치면서, 야, 네가 드디어 정신을 차렸구나. 그럼 가르치긴 뭘 가르쳐, 배워야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계기로 해서 벽이 허물어졌고, 그분들이 저희를 가르쳐주는 것 같았지만 함께 삶을 나누며 나중에 사랑을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친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선교는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내 자신을 낮추어 섬기는 자리에 거하는 것이라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 선교는 함께하는 것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희가 아프간에 가서 선교하고 또 지금도 선교사로 이렇게 일하지만 저희 힘으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고 함께하는 많은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특히 우리 연세의료선교센터에서 저희가 이제 일했던 마자리 샤리프 국립의과대학에 여러 강의 기자재나 이런 것들을 기증을 해주셨어요. 또 현지에 있는 저희 동료 의사들을 여기 신천과 또 원주 세브란스에 초대해서 의료진을 양성하는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혼자 하려고 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가장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한 가지 있는데 그거를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저희 동기 친구가 소아과를 전공한 친구가 있었는데 어느 날 저에게 편지가 왔습니다. 내가 레지던트 때 적금 넣었던 통장을 찾았는데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잊어버리고 있었던 통장이라 너희한테 보내는 게 맞겠다 그러면서 헌금을 보냈습니다. 근데 굉장히 큰 액수였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이 돈이 필요가 없는데 너 잘못 보낸 것 같다, 다른 데 보내지 그러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친구가 아니야, 분명히 어딘가 쓸 데가 있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쓸까 고민하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희가 일하던 정부 병원에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외과 병동과 수술방이 완전히 다 불에 타버렸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아내가 항문 수술을 하는데 비가 새는 천장에서 수술을 하다가 수술대를 옮겨가면서 수술해야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수술방을 좀 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국 스타일 말고 아프간 스타일로 병원을 지으려면 얼마나 드는가 이렇게 현지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친구가 보내줬던 헌금으로 수술방 7칸을 지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정말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시는구나. 우리는 상상하지 못했고 저희한테 헌금했던 그 친구도 생각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셔서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여러 교직원 여러분, 우린 누구나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좋은 직업을 찾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또 다양한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가치 있게 살아볼까 우리가 고민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곳 세브란스 병원에서 일하는 여러분 모두가 이미 상당한 가치를 찾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환자들을 돌보고 그들이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을 보는 즐거움을 여러분이 조금씩 조금씩 더 느끼고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가치에 시간과 열정을 더 투자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새롭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롭고 또 새로운 그런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나은,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은 인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또 그 사랑을 이 일터인 세브란스 병원에서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세계 속에서 흘려보내는, 그래서 인류를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우리의 미션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의료 선교의 달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들의 남은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